자, 오늘은 이제 쿠팡 저기 뭐냐 퇴사하고 나서 풀필먼트 센터로 오늘은 지게차 테스트가 있는 날이라서 면접을 보러, 면접이 아니라 지게차 테스트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필먼트 센터의 경우에는 이게 지게차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의 경우에는 뭐 입고 출고 뭐 허브 뭐 등등 이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웰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당 파트에서 하루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루 체험을 하고 이제 여기서 근무할지 말지 판단하는 뭐 그런 게 하루 있는데, 지게차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지게차 테스트를 보고 따로 이제 뭐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선 오늘 가서 보고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m 전방에 목적지 부근입니다. 저기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이제 면접이랑 테스트를 보고 왔는데, 요것도 뭐 센터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선 오늘 제가 왔던 곳은 인천 1센터였고, 제일 처음에 갔더니 이제 이 쿠팡 센터 이제 입구에 보안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거 신분증 교환해가지고 방문증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에 HR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나에게 오늘 지게차 면접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어디 회의실에 앉아 계셔라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입사 지원서하고 건강 검진 같은 거, 이제 건강 개인 이제 이력 같은 거 쓰는 그런 거 종이 하나 작성하고 좀 있으니 1층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1층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거기서 좀 있으니까 이제 지게차 담당하시는, 지게차 쪽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너를 안내를 해주시고 현장에 있는 지게차 사무실에서 가볍게 뭐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뭐 지게차 경력은 있는지, 자격증은 뭐 면허증만 있는 건지 아니면 3톤 이상인지,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면접 진행하고 저기 이제 지게차 테스트를 봤어요. 지게차 테스트는 입식으로 된 거, 리치라고 하죠. 리치로 한 거 그냥 팔레트 몇 개 딱 쌓아놓고 여기서 하나를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동시켜서 놓고 다시 뺐다가 다시 넣어서 이렇게 다시 놓으면 된다. 리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긴장을 엄청 했는데 이제 또 천천히 살살 하면서 잘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요거는 조금만 적응하면은 잘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입사 가능 일에 대해서 한 달 뒤로 입사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는 빨리 할수록 좋긴 한데,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서 회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TO가 차고 누군가가 면접을 봐서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이에 TO가 채용이 돼서 나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TO가 나게 되면은 이제 또 내가 한 달 후에도 입사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주간이냐 야간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후, 야간이 아니라 오후였죠. 오후면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 또는 4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쿠팡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근이랑 연장 근무가 있어요. 특근은 말 그대로 내가 주 5일인데 그 이상 일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정해서 일하는다기보다는 이제 뭐 휴가 시즌에 휴가를 누가 간다거나 TO가 뭐 막 빠져가지고 자리가 비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특근이나 이제 야근을 간혹 할 수도 있다 뭐 하는 경우고, 그 야근은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만 타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물류센터에서는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좌식이랑 그리고 입식,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입식을 이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이제 좌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좀 비중이 작은데, 아무래도 여기서 입식을 굉장히 잘 타고 좀 경력이 있으시거나 좀 능력이, 자질이 특출난 분이 이제 좌식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선 입식을 하지만 좌식이나 이런 게 뭐 하고 싶다거나
또는 그렇게 되려면은 되게 굉장히 자기의 우수함을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3, 4개월 정도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근태나 이런 업무 성과를 봐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협의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해가지고, 그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명확하게 그냥 면접 중에 잠깐 나온 말을 들은 거라 가지고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는 시스템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일단은 오늘 그래서 제가 가볍게 면접 본 내용이랑 테스트 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며칠 후에 이제 HR팀에서 따로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 일단은 내 개인적인 일도 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좀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